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왈왈.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고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아주 유명한 먹방. 예. 요즘 굉장히 많은 질타. 예, 질타. 비판이 계셔서 또 늘 그렇듯 초심 잃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오늘 우리 PD까지 나와서 함께 네, 이런 오늘은 겸허한 자리예요. 공평한 먹방 규칙이 있어요. 서로 존댓말을 쓸 것, 성적인 드립을 하지 않을 것.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웃지 않을 것, 비속어 사용하지 말 것. 서로를 너무 비방하고 비하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화를 내지 않을 것.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쪽 게 많이 되는 이야기. 이 내용을 어기시 벌칙이 있네요. 총 쏘기. 한 명이 어기면 세 명이 모두 맞는다. 정말 불평하다. 이런 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룰이 있는데 하지만 공동 운명 체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의 손이 되어서 또 할 건데요. 저만 손해 아닌가? 뭐야? 불평한 먹방.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럴 거예요? 네, 앞을 지금 여기 출력을 해놨거든요. 먹방을 하면서 네. 읽어보도록 하죠. 네. 진짜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고 더 발전되는 핫도그 TV가 앞으로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영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장 더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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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음식 주세요. 네. 돈가스. 가스 가보겠습니다. 저부터 가볼게요. 네. 이제 할게요. 나 가겠습니다. 아주 공평한 먹방. 자, 첫 번째. 웃지 말라고요. 웃지 마요. 이지우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권기동 게임 존나 재미없게 하네. 아, 게임을 제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하나씩 먹어볼까요? 음식을 가운데로 모읍시다. 웃는 거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 땀이 나죠? 아, 오른손잡이신데 왜 왼손이 굳이 드시려는 그... 와, 진짜 맛있다. 소스 사온 거예요?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와, 소스 굉장히 맛있다. 앞으로 슬슬 하나씩 먹어볼까요? 뭉기도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이빨 졸라 게임 부작 존나 심하네. 김PD 새끼하고 냄새 나는 정신을 피해. 아, 제국이 아니었나요? 아,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빨 잘 닦고 사랑이 마도. 아, 너무 맛있다. 듀랄님께서 보내주신 듀랄이요? 소중한 의견입니다. 피드를 바꾸면 구독자 2배 정도 늘지. 수용하겠습니다. 100만으로 가는 지름길. 은주님 좀 광고 좀 해주십시오. 아, 내 집합 이것만 자르고. 이재원님, 씨발놈들 존나 때리고 싶게 생겼네. 수영합니다. 황소영님께서 얘네 얼굴 막 지내는 자신감 과다 아니요? 수영합니다.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음식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바로 구울게요. 아, 저도 좀 뿌릴게요. 아,
안 풀어달라고 하고 하겠습니까? 미리 말하지만 좀 괜찮습니다. 아 저희가 심동체가서 저렇게 아름답게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잠시만 제 고기가 타요 지금. 잘 먹겠습니다. 네, 쌈장도 앞으로 짜주세요. 여기. 네. 자, 여기 쌈장 드세요. 쌈장 먹자.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 쌈장 먹자님, 쌈 좀 앞으로. 와. 그만 웃지 마세요. 계곡 가서 물놀이 하고 밥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거 맛있네요. 앞으로 좋아하는 이거 볼게요. 아 필베. 아 저희 핫도그 TV 사이에서 아주 많이 화두가 된 댓글입니다. 좋아요가 1,100개짜리. 댓글이 110개고요. 이건 PD의 무능력이 맞는 것 같다. 제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몰락한 기도 PD의 무능력이다. 어떻게든 기동력. 안 그래도 앞으로 힘든데 이따구로 대치기도 만들고 지랄하는 거 보면 PD와 나머지 연출자 모두가 기동이 형 왕따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 뭐 하시는 거죠? 아 아니에요. 아. 가시죠. 뭘 가시죠? 수용하는 건데 그렇게 왜 웅금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정말 진심으로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개콘의 네. 서수민 PD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분은 한때 정점이라도 찍어봤지. 우리 PD는 뭡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민우팡님께서 좋아요 47개라서 수영을 무조건 뜨셔야 됩니다. 대열이 형 눈치가 너무 없는 듯. 내가 기동님이었으면 기동수한테 축하 보내드렸습니다. 아, 네. 만족하셨을까요? 47명이 만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보는데 권기동 씨 행동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네요. 장난의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좀 지나친 것 같네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족 같은 콘텐츠는 대체 누가 왜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족 같은 것만 만들어내는 조토피아가 있는지. 우리 크로마키 어떡하죠? 다 젖었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젖었을 뿐인데. 저 다음 음식은 라면. 어우 계란과 소세지. 더 해야죠. 더 하셔야죠. 아 여기 쏴둘 겁니다.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 쳐다보지도 말랍니다. 쳐다보지도 말랍니다. 신났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 드시 얘기하기 위해서 아 다음 피드백. 정재열 그냥 족제비 눈깔이네. 비용신 정재열아 니에미샹.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리더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구 나올 것 같은데. 방구 나올 것 같은데. 친구는 불쌍한 게 소연이 이걸로 막을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까십시오. 계란 까겠습니다. 이왕 할 거 카메라에 넣고 싶은 경우 하고 계란을 까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가 힘들군요. 라면이 오래 끓였더니 짭니다. 왜? 아! 사진 이럴 때만 주고 잡니다. 아, 이거 진짜? 이게 크리에이터입니다. 모든 분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아주 공평한 먹방을 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피드백들은 정말로 저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즐거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보면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PD, 연출진 다 이제 같이 합심해서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